네, 안녕하세요. 2020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의 온라인 설명회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윤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 중인데요. 이에 따른 에너지 대전의 개최 여부 등을 설명드리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에너지 대전을 위해 힘써주신 세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에너지 대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한영배 홍보실장님과 전소희 차장님, 그리고 운영사 사무국의 유율봉 실장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영배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올해로 40회를 맞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저희가 그동안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알찬 전시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40회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 내년으로 수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에너지 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을 텐데요. 정말 아쉽고 힘든 결정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희가 그동안 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많은 그 관계자들과 함께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진정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전시회 개최 중에 또는 전시회 개최에 임박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 참여 기업들이 안게 될 피해와 혼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시회를 내년으로 수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전시회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한화큐세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에너지 산업의 맏형격인 대기업들이 함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신성ENG, 유니슨과 같은 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그 다음에 오테캐리어와 대열보일러와 같은 에너지 효율 기업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업들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꺼이 참여 신청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행하지 못하게 됨을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금년도 전시회는 개최되지 못하지만 지난 40여 년간 이런 핵심 기업들과 함께 우리 에너지 대전을 공동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키워왔다는 믿음이 있기에 내년에 개최되는 전시회를 저희가 함께 더 좋은 전시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에너지 대전 참가를 준비했던 기업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있나요? 사실은 올해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투트랙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시회를 이제 오프라인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이제 애로사항을 겪게 될 텐데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홍보 역량이나 마케팅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에너지 대전을 통해서 고객과 만나고 홍보하고 이런 이제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막히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플랫폼을 온라인상에 탑재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들을 여기에 필요한 고객들과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개최가 취소되면서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간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고객들하고 접점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여러분께서도 자신들의 훌륭한 기술과 제품들을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쪽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한 사항은 추후에 우리 기획사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록 에너지 대전은 연기되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특별히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원해 주신다니 기업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대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많은 참가 기업분들이 궁금해하실 참가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많은 전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가 취소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참가비 환불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 공단은 에너지 대전 참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천재지변, 전염병 등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전시가 취소될 경우에 참가비를 전체 환불해드리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참가비를 납부하신 기업들께는 저희가 100% 환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불에 따른 그 필요 서류나 절차들은 저희가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천연도 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정 등 내용이 정리가 되면 향후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에너지 대전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대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플랫폼 같은 경우는 참가 기업들이 그 참가 기업의 정보와 제품 정보를 등록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홍보 영상과 이 브로셔도 같이 등록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관련 유관 기관이라든가 협회, 단체들에게 국내의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한 바이어들을 플랫폼에 유입을 시켜서 참가 기업과 함께 1:1 비즈니스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국내외 그 홍보를 통해서 뉴스레터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TM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바이어들을 많이 유치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거나 그다음에 MOU가 진행이 되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기업 홍보도 하고 수출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즈니스 플랫폼은 아무 기업이나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등록 같은 경우는 셀러와 바이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외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 단체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셀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참가 신청을 해주신 기업들을 우선으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단과 함께 그 어느 정도 인증이 된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가 등록 코드를 발급을 해서 인증이 된 기업들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바이어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여하는 바이어들은 조금 특성이 일반 소비자하고는 좀 다르게 이분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런 데서 기업을 관리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그 바이어 역할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 에너지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는 우수한 혁신적인 제품들,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해당 기업의 그 혁신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에 그런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들을 도입이 필요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고 좀 더 검증되고 믿을 만한 그런 그 기업들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싶기 때문에 저희 바이어 입장에서도 그 에너지 대전에 참가했거나 이번에 구축 중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되는 그런 그 제품이나 기술이라면 훨씬 더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국내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 기업도 저희도 또 그 유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국내 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들을 검증해서 도입을 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바이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과 바이어분들 모두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대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한편 이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2020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개최 연기에 따른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한국에너지공단과 운영사무국에서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